시멘트 가격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과 또 분양가 상승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신삼고 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도내 건설업계. 이런 가운데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설 태세여서 또다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쌍용 CNE는 내달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합니다. 쌍용 CNE는 도내 시멘트 공급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6개사도 이미 가격 인상을 결정했거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는 현재 시멘트 톤당 약 7,400원의 물류비가 추가로 붙어 가격 인상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료 인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시멘트 가격이 4차례나 인상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12만 원 수준으로 올리면 2년 새 60% 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은 공기 지연과 분양가 인상 등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 받은 대로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내민금 가격 또한 이제 부득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건설업계하고 이제 도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단 그 시멘트 업계하고 그 대화로 통해 정부는 시멘트 가격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어려운 만큼 과다 인상 여부 위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